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해요? 3,000원.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가지고 절여놓는 거예요? 그래서 절여놨어. 아, 나는 절이지 않고 생열무를 그냥 넣었어요. 그래서 물른 건가? 절은 다음에, 절여진 다음에, 저 물김치에 절여서 넣는 거구나. 절여서, 저 풀 써놓은 거 있지? 여기 와봐. 뭐야? 여기 이걸 저기 붓는 거야. 뭘 넣고 이렇게 풀쓴 거예요? 이게? 밀가루 풀. 그러니까 밀가루 몇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? 밀가루 한두 숟가락. 두 숟가락만 넣는 거예요? 많이 안 넣어. 난 국자로다가 두국자를 넣는데. 두 숟가락. 폭도 가지고 두 숟가락. 아, 조금밖에 안 넣는 거구나. 그리고 이거 홍고추 썰어만 넣고. 고춧가루 안 넣고. 아, 고춧가루는 전혀 안 넣는 거예요, 물김치에? 원래요? 안 넣고 하대, 사람들이. 그리고 양파하고 양파하고, 생강하고, 생강은 요번에 조금 넣으려고. 예, 언니, 생강을 썰어서 넣으면 안 되나요? 물김치에? 아, 씨 피우는구나. 예, 이번에 생강 그냥 조금만 넣었으면 좋겠어. 좀 조금 넣으려고. 쓴맛이 나더라고. 맞아, 그래. 칼잘 드나요? 칼잘 들어. 근데 너무 오래됐더라고, 칼이. 내가 저새 칼이 많아요. 갈아서 드릴게요. 그러면 홍고추하고 양파하고 생강 조금하고 마늘 빻은 거. 이게 단가요?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. 소금이, 네. 저기 소금이 절여졌거든. 네. 근데 저걸 여기 넣어보고 간이 모자라면 소금을 좀더 넣어야 돼. 저기 여기 들어가거든. 저 절인 거는 씻어서 넣나요? 안 씻어. 처음에 다 씻었어. 아, 난 씻어서 넣었는데 그게 잘못됐었구나. 아, 저 절인 채로 그 생긴 물도 그대로 넣는 거예요? 그대로 넣어. 아, 그렇구나. 역시 틀리네요.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. 나는 절이지 않고 그냥 생 열무를 넣어서 물러 터진 거고, 그 다음에 저 절인 거를 씻는 게 아니라 그 열무 김치 할땐 씻잖아요. 근데 열무 물김치는 씻지 않고 그대로 넣는군요. 절여가지고 그냥 넣어. 그게 다르네요. 이거 봐요. 이래서 맛이 없었던 거야. 몰라서 그렇지 뭐. 기초가 안돼 있으니까. 홍고추는 상당히 많이 넣네요. 이걸 다 넣으실 거예요? 이거 많이 넣으면 바짝지근한 게 맛있어. 아, 홍고추를 많이 넣으면? 고춧가루 대신에. 아, 고춧가루 일체를 안 넣으니까 홍고추를 많이 넣으시는구나. 아니, 재료가 이게 진짜 다예요? 파, 뭐 그런 걸안 넣으시고요? 파는 안 들어가고, 양파하고, 생강 마늘. 쪽파, 뭐 그런 거안 그거 넣으세요? 안 넣어, 나는. 미나리, 뭐 별거 다 들어가던데? 열무김치에는 예. 열무 그 맛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. 안 넣어. 그래서 온갖 재료를 다 해도 열무가 물러가지고 못 먹고 맛이 없던 이유가 있었군요. 이거 더 많은 것 같다. 예, 많이 넣으면 쓰더라고요. 근데 빼야 되겠다. 예, 안 넣으면 좀 그렇고. 조금만 넣어야지. 저 생강을 조그마한 화분마다 하나씩 심어놨어요. 그 다음에 생강 사시지 말고 저보고 달라고 그러세요. 지금 한 20cm 정도 자랐거든요. 한번 사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다 심어놨어요. 한 개씩.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.